원수야. 꽁꽁 튜브. 안녕 친구들. 그 녀석도 미용 가고.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오늘은 나 김꽁이가 포토존 맛집을 소개하려고 해. 꽁꽁 튜브. 여기는 동두천에 위치한 애견 카페야. 할로윈 포토존이 가득하다는 지하부터 출발해볼까? 짜잔! 무시무시한 계단을 내려가면 멋진 포토존이 가득해. 울 어묵이 그러는데 예전엔 집에 꾸며줬었대. 나 아가 때 말이지. 지금은 홍지랑 콩탄이 녀석까지 와가지고는 못하겠다지 뭐야. 그래서 할로윈 사진은 찍고 싶고 집에 꾸미기 힘들 때 여기가 완전 안성탕면이라는 사실. 아차차, 안성맞춤이라는 사실. 이렇게 지하를 돌고, 여긴 1층과 2층이야. 할로윈뿐만 아니라 변생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정말 많지. 각종 소품도 가득해서 나처럼 가발도 써볼 수 있어. 그리고 보니까 나 너무 이쁘지? 알았어, 미안 미안. 애견 카페 왔는데 사진만 찍을 수는 없지. 자 여러분, 울 준비 되셨나요? 인조 잔디존에서 영역 표시 좀 하고 큰 운동장 출발. 어묵, 빨리 문 열라고.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굼떠? 어서 후딱 판낭 열지 못할까? 문 열기 10분 전에 와서 바로 들어왔더니 운동장이 내 거네. 좋아. 이 자식이 아주 엄마는 보이지도 않네. 친구들, 겁나 웃기지 않냐? 놀라고 데려왔으면서 관심을 바라다니 어묵 너무 웃기셔. 난 오늘 김꽁지랑 김꽁탄도 없으니까 신나게 즐길 거라고. 어묵은 나 빼고 거기서 피자랑 떡볶이나 즐기셔. 쳇! 생각하니 짜증나네. 어묵지 먹을 것만 사고 하다못해 개메리카노라도 한 잔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지도 오리고기 먹었으면서? 됐고! 먹던 거나 드셔. 근데 우리 꽁이 오늘 웬일로 친구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야? 신경 끄셔.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니 너무 행복해. 이거 봐봐. 나 계단도 잘 뛰지. 난 못하는 게 없어. 나 같은 아들 둔 걸 감사하라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김꽁이. 혼자 나오더니 완전 자신감 풍풍하시네. 꽁이 엄마랑 데이트하니까 좋아? 좋긴 한데 쪼만한 녀석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묵이랑 데이트해서인지 아직 모르겠어. 꽁지랑 꽁탄이가 그렇게 싫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난 꽁지랑 꽁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또 어묵을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랬구나.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가끔 엄마랑 둘이 데이트 많이 하자. 꽁이야. 아이고 날이 너무 좋아. 그치? 아 날이 너무 좋아. 꽁이야. 우리 꽁이 뿅. 꽁이 어디 갔지? 꽁이.
꽁이 어디 갔지? 꽁이 어디 갔을까? 꽁이 뿅! 옳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Thank you.